여러분들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사실 커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방송 출연 이런 데 하다 보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커피를 우리가 조금 먹고 싶은데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카페인 때문에 안 좋은 점이 많아서 카페인의 부작용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 디카페인 커피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업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말 7, 8년 전부터 방송에서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최근에 보면요, 굉장히 디카페인 커피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드릴 거고, 정말 커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건데, 그 디카페인 커피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커피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커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디카페인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주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의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조금 좋은 호텔 뷔페 식당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행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다 이제 디저트로 먹잖아요. 근데 남들은 커피를 먹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때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자는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커피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그 카운터에다가, 혹시 커피가, 디카페인 커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정말 그 호텔이 좋더라고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커피를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직접 이렇게 내려서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맛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디카페인 커피의 그 인식이 우리가 먹으면 카페인 커피랑 다르게 풍미도 떨어지고 맛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먹어보는 순간에 향기도 너무 좋고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커피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디카페인 커피가 이렇구나. 이제 몇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점점점점 최근에 와갖고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엔요, 사실 뭐 검색만 해봐도 디카페인 커피를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디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진 계기를 보니까 독일의 그 루드빅 로젤리우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든 계기를 되게 재밌는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이 커피 시음가였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아무래도 너무 많은 카페인을 복용해서 먹게 돼서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좀 건강한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디카페인 커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카페인을 이제 막 줄여가지고 한 1, 2% 정도 남아있는 커피들도 있지만, 카페인이 100%에서 1, 2%로 줄었으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준에 보면은 디카페인이라고 포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디카페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카페인은 음료 안 하고 드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적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카페인을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카페인을 빼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할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특별한 용매제를 써가지고 카페인을 빼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부터 이 방법이 좋지 않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용매제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쓴 카페인은 그런 커피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커피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그 공정 과정에서 용매제가 더 날랑거리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물을 통해서, 물로, 카페인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은 옛날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방법이라 그래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공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써 있는데,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공법이라고 이렇게 스위스 워터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아,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을 쓴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또 그런 커피, 디카페인 커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카페인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특별한 용매질을 사용하는 방법, 스위스 워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 대부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용매제 이용한 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스위스워터 사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저희가 집에서 또 커피를 내려 먹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요즘에 뭐큰뭐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뭐 커피빈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디카페인 커피들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먹어보면 약간 그 카페인 커피보다는 풍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커피를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커피 전문가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CM가들한테 했더니 사실 거의 그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먹는지 제가 잠깐 지금부터 조금 제가 먹는 방법들 한번 사진을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즐겨 먹는 디카페인 커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디카페인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리에서 나온 건데요, 디카페인. 이거는 이제 블렌드된 거여가지고 이거는 요 에스프레소용으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디카페인. 요거는 한 가지 품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디카페인 예가체프라고 나옵니다.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디카페인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런 거 제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요거 절대로 후원받은 거 아니고요, 제 돈으로 직접 산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지금은 핸드드립으로 할 거라서 핸드드립용으로 예가시프 한번 갈아서 한번 드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 보시면 이게 이제 분쇄기인데요,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한 스푼당 8g 정도 되는데, 요거 한두 스푼 정도 하면 한잔 정도 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넣고, 자, 그다음에 분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립용으로 이렇게 두껍게 조금 분쇄가 됐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지금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해서 아마 디카페인을 집에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디카페인이 그냥 카페인보다 풍미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립을 해서 드시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한번 드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 끓는 물을,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적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거품이 좀 부풀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그만큼 원두가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말 맛있는 커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기다리고,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드립을 합니다. 자, 드립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아주 뭐 밑에 한번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자, 커피가 잘 내려졌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커피 따라 볼게요. 어휴, 지금 굉장히 커피가 진해 보이거든요. 한번 맛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너무 진해요. 물좀 타겠습니다. 자, 조금 타야 되겠어요. 굉장히 진합니다, 커피가.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타면은 아주, 드디어 디카페인 커피, 핸드드립 커피가 완성됐는데, 풍미가요, 카페인 커피랑 구분이 안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커피 전문가들이 느껴도 아마 거의 맛을 못 느낄 정도로 풍미가 아주 가득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사실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지금 오후 시간이지만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디카페인 이용해서 카페인을 적게, 네, 그리고 정말 커피의 풍미를 느끼면서 또 여기 들어있는 많은 폴리페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디카페인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즐기고 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확실하게 뭐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의 그 풍미 차이, 맛의 차이를 잘못 느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카페인이랑 좀 섞기도 해요. 네, 섞어가지고 카페인 농도를 낮춰서 즐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저는 굉장히 강추드리고 싶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이용해서 커피의 향도 느끼고 거기에 또 좋은 폴리페놀 성분도 먹을 수 있으면서 카페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면 또 정말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